예전부터 궁금한 건데 그냥 수영장 가게 되더라. 한 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 읽으시나요 형님? 몰라. 세 줄 정도 되면 마지막 줄 안 읽는 것 같은데. 대충 상상한다고 해야 될까?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할 때 튜토리얼을 많이 읽길 바라잖아. 튜토리얼 왜 안 읽고 하냐, 튜토리얼 제대로 보고 해라는데, 방송 중에 튜토리얼 읽는 건 좀 에바야. 대충 읽는 게 맞아. 언제 하나하나 그 튜토리얼 다 읽고 앉아있어. 그리고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튜토리얼 다 유심히 다 보고 하는 편입니까? 그냥 하지 않아요? 대충 보고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? 다 읽고 해요? 그래? 난 안 보는데? 난 원래도 안 보는 것 같은데? 다 읽고 한다고? 아닌데? 사용설명서? 다 읽고 해? 아닌데? 여러분들 말하는 건 안 믿어? 채팅창에서는 뭐 다들 공부 잘했고 무슨 영어도 잘 알고 막 장난 아니거든. 매뉴얼을 안 보고 난 여러분들은 안 믿어. 솔직히 안 보고 하다 막히면 그때 펼쳐보지 않나요?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가 맞네요. 옹졸. 근데 이상하게 인게임 들어가면은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던데. 인게임 들어가면은 기술 모르는 애들 많던데. 롤 5인 중에 막 오늘 처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애들 많잖아. 어떻게 된 거야? 형 키보드로는 다 180cm 이상 네덜란드인이잖아. 그러니까 안 믿어 녀석들. 도저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뢰를 주지 않았어. 트위치 오고 나서 25%입니다 신뢰. 채팅창만 보면은 뭐 아주 그냥 올바른 삶을 살고 있고 막 장난 아닌데. 안 믿어 인마. 솔직히 178이라고? 읽고 10분 만에 접은 편이 많음. 아 그래? 25%만 믿습니다. 아니 나는 솔직히 튜토리얼하고 튜토리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, 그리고 튜토리얼 그냥 대충 본다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대충 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 둘 중에 하나면 솔직히 대충 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. 저처럼 그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심지어 제 방송 보고 공략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. 뭐 원래 불만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큰 법입니다. 나 옹졸해. 답답한 몇십 명만 채팅. 그치. 이 채팅창 의견도 못 믿어. 이게 그날 그날 또 달라요. 투표해 보면 투표가 오히려 다른 결과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. 채팅창에서는 막 A인데 투표하니까 B가 이기. 얘기하면 난 꼭... 자 오늘 자 짐승두스 10 예 베스트 트롯 1의 인기 투표가 있겠습니다.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, 론다 씨. 아 이거 좀 이걸 진행해보니까 솔직히 쫓아야 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불쌍하고 우리 다 주민이었는데. 론다 마지막 투표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.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. 이런 말도 안 돼.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? 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 배인데요? 그리고 나는 튜토리얼을 읽어도 나중 가면 까먹어.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어. 튜토리얼 다 읽어본 적도 있어.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. 그게 뭐였지 하면서. 그게 그거야 어차피. 논다 보면 알잖아. 채팅창이랑 여러분들 답답한 건 그래도 거. 읽었으면 이고 난 읽어도 비슷해. 읽어도 비슷해. 봐도 그냥 이게 다 읽고 있잖아. 눈으로 읽고 있는데 다 귀로 막 나가. 막 어디로 나가. 읽고만 있어. 영혼이 없이 몸으로 익혀야 돼. 약간 현장직 스타일이지. 내 몸이 기억해야 돼. 난 내 몸을 믿어. 내 몸, 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야 된다고. 몸이 기억해서 몸이 오동통에 졌구나.